1년에 약 한 1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한 만 원꼴이죠. 네. 이 정도면 치과에서 잇몸 관리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고마워 주도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부탁을 드려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세그때 치과의 박정철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충치보다 오히려 이 잇몸 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네. 이 예전까지는 감기가 상기도 질환이라고 해서 감기가 1위였는데 네. 몇 년 전부터 치과 질환 중 잇몸 질환이 이제 1위가 됐고 그 중에서도 1위가 잇몸 질환이고 그 다음 2위가 충치니까 정말 통계적으로 전 국민 3명 중에 1명 약 31.4%인데요. 네. 31.4%의 환자분, 국민들이, 건강한 국민들이 잇몸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잇몸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거나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가서 치료받지 않은 분까지 합하면은 네. 사실은 저희 추측으로는 전 국민의 한 80% 정도는 잇몸질환을 다 갖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거의 대부분 다 잇몸질환이 있으시다고 봐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예, 정말 많네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주제가 오늘 바로 제일 싸게 네. 잇몸 질환 관리하는 방법. 네. 네. 제목을 좀 고급지게 해야 되는데 어쩜 저렴해요. 네, 저 진짜 저렴하기 네. 때문에 이 방법을 네.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네. 1년에 약 한 1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한 만 원꼴이죠. 네. 이 정도면 치과에서 잇몸 관리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떤 네. 방법인지. 네. 한 달에 1만 원꼴로 치과에서 잇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혹한데요. 이게 어떤 치료입니까? 네,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이 치과 매출이 이게 걱정이 살짝 또 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의 잇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과감히 소개합니다. 바로 네. 잇몸 치료,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치근 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이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이름의 치료입니다. 그런 치료가 있군요. 정확히 어떤 치료인가요? 이게? 네, 원장님 혹시 네. 스케일링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케일링은 스케일 많이 받고 계시고요, 네. 그렇죠? 네. 나라에서 이제 스케일링을 보험화하다면서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스케일링 하면은 네. 이거 청소하는 거라고 네. 이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미끈미끈한 치태랑 네. 그 치태가 변해서 만들어진 딱딱한 치석을 제거라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식사를 하시고 남은 입안의 음식물이랑 거기에 세균이 합쳐진 게 바로 이 치태,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네. 미끈미끈한 하얀색 내지는 노란색의 이제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쌓이고 오래되다 보면은 점점 딱딱한 형태의 치석이 되는데 네. 이게 어떨 때는 노란색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강력한 갈색 내지는 검은색의 치석이 되다 보니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만 네. 여기 부분에 치태가 달라붙으면서 독소를 뿜어내다 보니까 네. 무엇보다 구취가, 입안에서 냄새가 나오고요. 네. 잇몸이 땡땡 붓고 염증이 생기고 그게 만성화가 되면 잇몸뼈가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헐거워지면서 이게 치아가 왜 이렇게 헐거워졌지? 라고 해서 치과에 오게 되면 치아를 빼야 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1년에 한두 번 스케일링 받아라 이렇게 네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현재 스케일링은 받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스케일링은 나라에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네. 1년에 딱 한 번은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의 잇몸 관리하면 좋다라고 해서 한 번 내지는 두 번까지 챙기시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이랑 치태를 제거하는 건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칫솔질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위쪽 부분이기 때문에 네. 치아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치태랑 치석은 이 치아에 붙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아랑 치아 사이 그리고 사실은 이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치태를 만들고 치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제거를 하지 못하면은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안쪽에서 뼈가 녹아내려가는 역할을 만들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 사이 깊숙한 곳에 있는 치석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걸 바로 치근 활택술, 치은 연화 소파술 등의 잇몸 치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스케일링은 이제 치아의 치석 청소고, 네. 잇몸 치료는 잇몸의 치석 청소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1년에 한 10만 원 꼴이라고 하셨는데, 한 번 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어, 그 잇몸 선을 경계로 해서 네. 치아 위쪽은 이제 스케일링, 아래쪽은 이제 잇몸 치료로 들어가는데, 네. 위건 아래건 간에 전부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아. 이게 나라에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급을 네.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수가가 아주 저렴하게 싸게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치과 내용이랑 환자분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15,000원 네. 많아야 한 3만원 정도면 할 수가 있으니까 오. 근데 아까 왜 1년에 10만원이라고 했느냐 네. 이 스케일링을 한번 계산해가지고 네. 1년에 한 한 번에서 2회 정도 받으면 좋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약 한 10만 원 정도니까 넉넉하게 잡아야 1년에 10만 원이고 치솔질 조금 잘해서 오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잇몸 네.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진짜 하나 또 하나의 저희 영업 비밀 아, 네. 꿀팁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궁금해요. 이 치과 의료 수가가 네. 시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 그래요? 네,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네. 주말에 받느냐, 네. 평일에 받느냐, 네. 또 의원급이냐, 또 병원급이냐, 또 야간이냐, 주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간이 조금 더 비싸고요. 주말이 조금 더 비싸고요. 병원급이 조금 더 비쌉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잇몸치료 그렇게 어렵고 비싼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꾸로 좀 더 편한 시간, 즉 평일 낮에 가까운 치과에 가서 잇몸치료를 받으시면은 네. 환자분들도 없으니까 대기도 적게 하실 수 있고 네. 비용도 저렴하게 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주기적인 스케일링 그리고 적절한 잇몸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잇몸 건강 유지하시는데 사실은 수백 배 더 효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들 제발 우리 꼭 좀 관리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찬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사실. 네. 네. 우리 잇몸 사이에는 치석 치태를 빼내는 것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아플 것 같긴 한데 치료 받을 때 어떤가요? 네, 뭐 네. 일단은 치과는 생각만 해도 아프죠. 네.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잇몸 안까지 기구를 넣어서 치석을 제거하면 당연히 아픕니다. 아프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잇몸 치료는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요. 병원과 우리 선생님들 주치의 치료 철학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네. 오른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 왼쪽을 한번 한다거나 아니면 위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에 알을 한다거나 이렇게 부위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마구잡이를 하는 건 아니고 네. 다 이렇게 계측을 하고 네. 그리고 철학과 그런 전략 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저희가 잇몸에도 다 마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마취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네. 주사 바늘이 아니라 가글만 해도 마취가 되기도 하고요. 오. 바르기만 해도 되는 마취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좀 따끔하고 좀 불편한 것만 잘 참으시면 사실은 치료 후에 불편감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잇몸 치료는 생각만큼 그렇게 아픈 건 아닙니다. 오. 한번 참을만 하시니까 오셔서 한번 해보시고 네. 이거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치아 빼고 임플란트하고 하시게 되면 잇몸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아프니까 그런 거 안 받으시려면 잇몸 치료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이제 잇몸 치료를 받으려면 치과에 가셔갖고 저 잇몸 치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드리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지는 네. 않고요. 네. 뭔가 증상이 있어야 저희도 아. 잇몸 치료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증상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 집에서 자가 진단하는 제가 좋은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은 꿀팁입니다. 네. 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네. 거울을 보고 저희 네. 잇몸을 관찰을 하는 건데요. 네. 일단 치아 주변에 치석이 많이 붙어 있고 네. 그리고 정상적인 잇몸의 색깔인 분홍빛이 아니라 네. 조금 붉은색, 네. 진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잇몸 질환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이고요. 오, 색깔을 보고 두 번째는 색깔도 빨갛지만 이거는 좀 이상하게 부어있다. 뚱뚱한 느낌이 든다. 이 스웰링이라고 하는 네. 이 부종이라고 하는 건데 네. 역시 이것도 잇몸 질환의 두 번째 증상이고요. 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붓지도 않았고 색깔도 빨갛지 않은데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가 나온다. 칫솔질하고 네. 뱉었더니 피가 나온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잇몸질환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 되니까 혹시 잇몸에서 피가 나시는 분들은 내가 잇몸질환이 있는 80%에 해당하는구나. 가까운 치과로 얼른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잇몸병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이름으로 불렀냐면요. 소리 없는 이빨 도둑이다 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잇몸병이 아플 때에는 잇몸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의 증상을 못 느끼십니다. 그렇죠. 아프진 않죠. 네. 아프지도 않고 전혀 괜찮았어요. 근데 아파서 치과에 오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미리 색깔도 보고 피가 나는지도 확인하고 또 부어있는지도 보는 거 맞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지 않다 보면 대부분 오늘 좀 부은 것 같긴 한데 좀 푹 잤더니 그 다음날 괜찮아지니까 괜찮아졌구나. 나는 역시 건강해 라고 생각하고 치과에 안 오시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안쪽에 있는 잇몸은 점점 정말 곪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이러한 통증, 부종, 출혈들이 있었다면 이미 잇몸에는 염증이 있는 거고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단형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부었을 때 뚝 떨어지고 또 한 번 가다가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잇몸병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거 몇 번 겪고 나면 흔들흔들 빼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진짜 무섭네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양치를 하다 보면은 피가 난 적도 있는데 또 안 나면 또 괜찮겠지. 또 넘어가는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잇몸병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요? 잇몸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잇몸 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거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하면 염증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잇몸 뼈가 녹게 되면은 치아 뿌리를 잡아주는 뼈가 없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습니다. 내지는 정말 이러다가 삼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또 임플란트가 쉽냐? 그게 아니라 뼈가 없으니까 뼈 이식을 또 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뼈를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옆집 우리 아주머니는 두 달 만에 임플란트가 끝났는데 저는 왜 6개월이나 걸립니까? 뼈가 없으시니까 그런 건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썩거나 차라리 쪼개져서 빼게 되면 임플란트가 쉬워지는데 잇몸질환 방치해가지고 버티다가 오셔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빼게 되면은 그때는 임플란트 치료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박재정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권위자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치주 환자를 거의 반평생을 봐왔기 때문에 잇몸 안 좋으신 분들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세계에서 임플란트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1위, 2위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거든요. 이탈리아, 대한민국이 1위, 2위를 지금 앞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는 나이 들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약간은 뭔가 부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도 들다 보니까 임플란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임플란트는 틀니랑 다르게 이 뼈에 좀 강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보니 기능 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씹는 느낌이 자연치아랑 좀 다릅니다. 감각을 좀 느끼는 부분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염증에도 좀 취약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치아를 잘 관리하셔서 오래 쓰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비록 제가 임플란트 전문이긴 합니다만 치아 뽑는 거 절대 권장하지 않고요. 저희 은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치아는 환자분이 빼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빼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 철학대로 저는 빼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만 환자분이 쓰기 원하신다면 잇몸 관리해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최대한 치아 누리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임플란트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정말 임플란트 전문의로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임플란트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자, 오늘 우리 박정철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일반인들이 정말 몰랐던 잇몸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모르는 이야기니까 저도 또 많이 배워가고요. 네.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부탁드리면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해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